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해. 특히 같은 사례가 없어 없는 거리 없는 가운데 교훈 사수 전담을 하셨기에 더욱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는 성당을 비롯해서 본당 신부님으로 임하시면서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고 모든 일에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자부에 결성하시면서 주일학교의 광수성 발전에 모든 본당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 감사의 마음
통신병원이신데, 통신병, 통신병원, 증정성 당신자였고. 미래를 위한 현판 개소식은 그 우리 신자분들 모두의 구령에 맞춰서 앞에 계신 신부님들과 의빈들께서 그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신자들께서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깨진 걸 찾아가지고 다시 매하고 리을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공수의 순회 진료도 하였습니다. 산전 산후조리 및 건강교육과 결핵치료, 예방접종, 그리고 공중보건실을 운영하였고, 그 멜린 의원 시약소 약을 나눠주던 장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증평의 역사와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